자, 이제 네. 두 번째 편에서 이제 빙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빙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예, 질문을 드릴게. 이제 귀신, 빙의가 안 됐는데 자기가, 아, 나 귀신 씌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가상적으로 막 자기가. 그런 사람들 있나요? 혹시? 그게 우리들 이제 우리들 흔히 말하는 은어 무당의 은어라고 할게요. 네. 무당의 은어로 가상빙이라 그래요. 정말 가상적으로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가상빙이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왜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저는 분류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요즘은 이제 방송 미디어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신 거라 그러다 보니까 왜 허언증이라 그러죠. 병명으로 치면 허언증이라 그러죠. 아, 그래요? 허언증이라는 게 내가 정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허구적으로 내가 정말 이렇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공주야. 뭐야. 이렇게 정신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하는 거를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게 분명히 조상도 없어요. 그리고 네. 분명히 신도 아니야.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제가 또 본 거를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아픔도 많으셨던 분이에요. 삶에 아픔도 많으셨던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런 사이비라 그러죠. 이런 사이비 종교에 끌려갔다가 오셨던 분이신데 거기에서 이제 엄청 많은 세뇌를 받으셨대요. 근데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신이래. 그래서 그런 분 이제 구술 하시는데 제가 본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어쨌든 안 좋은 그러한 허주나 그러한 잡신들도 껴있으니까 그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빼내는 와중에 본인이 저 단상에 올라가야 된대. 구상을 차려놨는데 본인은 거기에 올라가야지만 된대. 그러면서 내가 신이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흔히 말해 저희는 이제 영을 띄우는 무당들이니까 영을 띄워서 보니까 막상 그냥 빈 껍데기인 거라. 근데 할머니께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다. 딱 그 공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어떻게 흔히 말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분노라든가 어떻게 보면 내 속에서 나오는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색을 하시는 거죠. 왜냐? 자기가 봤던 게 이런 거고 뭐 한 게 이런 거고 왜 흔히 말해 그러니까 나는 이 TV라는 게 이 미디어 매체라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뭐 극리얼도 좋고 모두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러한 거를 보면서 아닌데 정말 말씀 그대로 가상빙의가 일어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은 아 그제 제가 그때 정말 빙의된 걸 딱 한 번 봤다고 9년 동안. 근데 이게 정말 신도 아니고 조상도 아닌데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분을 가지고 나서 저는 이제 욕을 하죠.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미친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막 신의 호명을 지어요. 모르래요, 모르래요. 그러면서 저 무불통신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가상 빙의가 있고 또 가상적으로 내가 신을 만들어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거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무당들도 제자님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흔히 말해 좀 이거는 또 욕먹을 수도 있는 말인데 제가 먹진 않잖아요. 제가 먹잖아요. 난 신변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어느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이 이제 부인분이 제자세요. 네. 부인분이 무당이시고 남편은 그냥 출퇴근하시는 직장인이신데 어느 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막 이 제자님이 오신 게 아니라 남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제 제자라는 걸 숨기고 오셨는데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제작감은 맞으시나 뭐하다 뭐하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발 접신이 됐을 때 좀 표현 표시가 났으면 좋겠대요. 흔히 말해 제가 그래서 옛날에 들은 말이 있거든요. 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마에 빨간색 파란색 불이 있어서 신이 오시면 빨간색 그냥 일반인일 때는 파란색 이렇게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말이니까 막 깎아버리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맨날 무당이 그 부인분이 신핑계를 대신대요. 그렇게 아 우리 아기가 이거 먹고 싶대. 아 뭐 우리 선녀님이 금 갖고 싶대. 뭐 우리 할머니가 뭐 이거 금비녀 해달래. 뭐 해달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이분은 제작감을 맞으시고 오랜 참신도 계신데 조금은 가상적으로 허구가 조금은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이제 방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가상빙의라는 게 꼭 일반인들한테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제자들한테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무당들한테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애동 시절에 많이 그렇게 좀 가상빙의가 오더라고요. 이제 빙의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가상의 신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왜 무당들이 또 욕심이 많잖아요. 무당들은 뭐 이 신을 받으면은 되게 잘 불린다. 뭐 이 신을 받으면 연거맞다 뭐다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어우 뭐 나 기도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 신이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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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허구적으로 신을 그려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떤 또 제자님의 일화지만 어 나는 뭐 이런 할머니가 있었어. 뭐 해서 이런 할머니가 내 뭐 주장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셨던 조상이 없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내 신을 세우는 그런 제자님들도 저는 봤거든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 허구 속에 빠져 가지고 정말 물론 내 스스로가 마음에 치유가 된다면은 그거는 뭐 어쨌든 이기주의 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이게 치유가 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끝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무당으로서 정말 허주가 씌인 거야 뭐 빙의가 된 거야 그럼 그 귀신을 빼내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난 진짜 봤어요. 그 가상빙의 걸리신 분 꼭 이거 보시고 참고하셔갖고 예,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상 빙의에 걸리신 분들 아, 물론 본인은 모르죠. 근데 그쵸?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무당한테 가셔서 왜 내가 편한 곳이 있으시면 어디든지 가셔가지고 왜 제가 정말 빙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걸 신의 기운을 좀 느껴보고 귀신의 기운을 좀 느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빙인지 아닌지 뭔지 뭔지 그걸 판가름을 하셔가지고 꼭 좀 이렇게 힘든 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험난한 길 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편하게 편하게 지내줄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나으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상빙의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